성북구 기름동의 문화복합 미디어센터가 들어섭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물론 공연장까지 조성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간 나대지로 방치됐던 곳입니다. 기름뉴타운 초입에 자리 잡은 데다 부지까지 넓어 그동안 이곳을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돼 왔던 상황. 2014년 사업이 추진됐고 4년 만에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에 착공했습니다. 기름동 문화복합센터는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린이 진화도시, 그다음에 장애인, 여성 등 인권 분야의 전문 회의를 거쳐서 설계에 반영한 게 특징이고요. 첫 삽을 뜬 문화복합 미디어센터는 문화시설 집합체라 불립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9,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건물입니다. 지하엔 성인풀과 영유아풀을 갖춘 수영장과 헬스장이 들어서고 그 위론 공공도서관과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입주합니다. 또 4층에는 320석의 객석을 갖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을 미디어센터하고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을 결합해서 여기를 청년들이나 이 창업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시민 소통의 플랫폼이자 창업의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름동 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상황. 체육시설과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까지 모든 시설이 한 건물에 자리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는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